김시윤 팀장이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며 민간 우주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45년까지는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카사,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고 개청식도 가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뭐 화성도 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거는 뭐 먼 미래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더 가겠습니까? 일단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해서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에 좀 나왔다시피 우리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을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해줬습니다. 네. 프로젝트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목표도 좀 잘 나와지고 있고 일단 예산을 굉장히 대규모로 지원을 하겠다. 물론 27년까지 1조 5천억 원이라는 규모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이지만 2045년에는 100조를 투자하겠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좀 단순 셈법으로 따졌을 때 27년에는 1조 5천억 원인데 45년까지의 그 기간이 약 18년에서 20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1년의 예산이 1조라고 쳐도 증감률이 계속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이 증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결국 산업의 흐름이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쪽 섹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우리나라만 우주항공 산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70개국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분야에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윤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네, 뭐였죠? 크게? 네, 좀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민간 기업을 지원해서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겠다. 두 번째는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우주항공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대를 하겠다인데 제 눈을 좀 끌어당긴 것은 민간 기업을 지원해서 우주항공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창출을 하겠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민간 주도로 우주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주항공청이 뭔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짜 스페이스X나 버진 갤럭틱처럼 막 엄청난 투자를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의 성과는 좀 지원적인 차이가 크다 크게 나아 있다 보니까 그런 성과는 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결국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풀게 되면 R&D라든지 혹은 연구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업들의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우주항공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수혜가 굉장히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주를 받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전 같은 경우에 또 민간 지원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 좀 헤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바뀌게 되면서 책임자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공공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정성 위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험도를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우주항공청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조금 더 사업이 본격적으로 빠르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속도를 어떻게 내주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산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면 100조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물론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좀 소외가 되는 기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핵심이 되는 것은
얼마나 속도를 내주는지가 관건인데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 속도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 2000년대 이전이라든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구 목적이 조금 더 강했어요. 네네, 이제 우주 항공기를 좀 쏘아올린다던가 연구 목적이 조금 더 강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민간 쪽으로 가게 되면서 산업화로 가게 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수주를 본격적으로 받는지 여부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24년에서 26년 사이에 수주가 좀 본격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쪽 산업에서 기술력이 있거나 혹은 정부와 함께 수주를 받은 이력 있는 종목군들 혹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성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뭐 백조백조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한 건 2045년까지 백조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뭐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흐름 좀 체크해봐야겠죠. 곰별 앵커가 알려드릴게요. 네,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 걸음을 어제 또 내딛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다음에 이 거래일간 주가가 반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후에 이 거래일 동안은 차익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전일에도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됐을 때는 단기 추세는 다소 꺾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 거래일 동안 이어지다가 직전 거래일까지는 또 매도 물량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하반기에 발사가 되는 누리호 4호기의 첫 번째 75톤급 엔진 출하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최근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체계 종합 기업으로도 지금 선정이 된 상황이라서 기술력 부분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무 등 방산 모멘텀까지 엮여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한 만큼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강한 양봉을 그린 뒤에 쉬어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주항공 사업과 방산 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국내 방산 빅4 중에 유일하게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LP위성 같은 경우 2%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신고가를 경신 후에 조금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컨택 같은 경우에 0.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이 수많은 기업 중에 어떠한 종목을 선정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럼 김시은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주항공 개발을 국가에서 뭐 연구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돈이 되고 민간 쪽으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이걸 기업들에게 내려주는 형식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전에 정부들랑 프로젝트 같이 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주항공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결국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봐야 하고 그 안에서의 기업, 그 정부와 함께 얼마나 영위하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하는 다는 점. 그 점에서 항상 토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이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종합 위성 시스템 업체이기도 하고 위성 본체라든지 탑재재 혹은 관제 시스템 전부 좀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
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창사일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분기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3천억 원이 넘었는데 4월 달에 1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도 그렇게까지 길지 않아서 매출로 인식이 되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네. 현재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덜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그룹 쪽과의 시너지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지금 세트랙 아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네. 대기업과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그렇죠. 점. 로봇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위해서 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우주항공 쪽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하나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컨소시엄이라든지 누리호 쪽과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레퍼런스를 냈기 때문에 결국 세트랙 아이도 이 효과를 조금 더 누릴 수 있다라는 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지분이 좀 약 30% 정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그룹 쪽과의 시너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계속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도 그렇고 오히려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고 나서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고 약간의 낙폭이 나왔다가 전거래일에 뉴스가 나와서 시간에서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낙폭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돼서 상승으로의 방향성을 좀 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시장 상황 안 좋습니다. 그러면 상승에 대해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으니 네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서 단기적으로 보시거나 혹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세트가의 첫 번째 주였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은 간단하게 볼게요. 네, AP위성 가지고 왔는데 결국 네. 이 종목도 모멘텀이 비슷합니다. 1분기 실적 좀 나름대로 잘 나왔지만 네. 앞으로 실적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주잔고도 500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의 좀 안정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면 AP위성이라는 기업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P위성도 역시 함께 살펴볼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우주항공 쪽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LIG 넥스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도 우주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방산 쪽에 많이 집중이 네. 되어 있고 올해의 경우 방산이나 수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는 어떠한 성장성으로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주라든지 드론이라든지 UAM 쪽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국내 우주 발사체 업체로부터 이제 그 위성체 부품 업체까지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와 관련된 사업군에서도 충분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방산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안정적인 사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주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사업 쪽으로 네. 앞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경우가 이제 K-방산에 이어서 또 K-우주 시대를 열 이 위성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뭔가 투자를 지속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서 위성 체계 조갑이라든지 또 어떤 시험도까지도 시설을 건축 중에 있다고 하니까는요. 앞으로 우주와 관련된 사업군 안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뭔가 위성 활용이라든지 또 우주 상황 인식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까지도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는요. 새롭게 먹거리
파리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좀 답답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박스권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LIG 넥슨의 경우는 좀 덩치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사업성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이라고 생각되니까는요, 한번 눌림목 시에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슨은 역시 뭐 방산에 뭐 로봇도 연결돼 있고 우주 항공 쪽에서도 지금 밸류체인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 다양한 모멘텀들, LIG 넥슨이 뭐 예전에는 굉장히 답답한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LIG 넥슨까지 우주 항공청 개청에 따른 살펴볼 종목들 세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오늘 시장에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를 한번 체크해봤어요. 좋은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